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돈! 특히 장사하는 분이라면 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신용일 수도 있고, 그치? 신용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고.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쵸? 하지만 현금 관리의 어려움으로 골머리 앓는 상인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한 번 주면 처음에는 뭐 줄 것 같이름 하더니 나중에는 다 변하더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뚝소리 나는 현금 관리로 부자 되는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현금 부자가 진짜 부자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남는 장사, 잘 되는 장사의 숨은 비밀. 바로 현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로 이익을 내려면 현금 장사를 해야 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지금부터 장사의 비밀에서 밝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돈이 되는 정보만 콕콕 집어 알려주시는 분이죠.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시간에는 또 현금 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장사는 무조건 매출이 높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금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필요한 기술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현금 관리에도 혹시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보면 똑같은 월급 받아도 돈 관리 잘 하시는 분은 통장 잠과 쑥쑥 나가는데 올라가는데 네. 돈 관리 못 하시는 분은 똑같이 버는데 왜 항상 내 통장에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죠. 장사를 하시는 분은 더 그러겠죠. 네. 매출도 항상 들쭉날쭉하는데 보면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세요 둘 다. 근데 돈 관리 잘 하시는 분은 통장에 잔고를 쌓으면서 돈 관리를 장사를 하시는데 돈 관리 못 하시면 일만 하고 나중에 보면은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누가 썼지? 계속 이렇게 궁금해서 또 더 열심히 일하러 가시는데 열심히 일할수록 계속 돈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금 관리 기술이 네. 전혀 없으셔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관리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금 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실 때 현금이 도는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이 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받을 걸 빨리 받고 또 받고 나서 돈 주고 그래서 항상 통장에 현금이 남는 그러한 어떤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돈 받아가지고 줘야 할 돈을 주면 좋은데 실제 장사라는 것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죠. 먼저 물건 사온 다음에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고 나서 팔기 때문에 돈도 보면 현금을 보면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갭이 돈을 지급하고 나서 지금 돈을 줬는데 한 달에 돈이 들어오면 그 한 달 동안 자금 압박이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현금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한테 자금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왜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시스템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수입만 있고 돈 쓰는 법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 알아봤자 장사하신 분들이 물건을 팔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나 주변의 어떤 여성분들을 살펴보면
저희 와이프가 반찬 사러 간다고 그래요. 오늘 반찬 사러 가서 시장을 보고 옵니다. 근데 저녁에 가서 시장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반찬을 사러 갔는데 시장 보고 와서 반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뭐 봤어? 시장 가서 뭐 봤어? 그러면 반찬을 안 사고 다른 걸 산 거예요. 과일을 산다든지 뭐 다른 걸 사온 겁니다. 왜 반찬을 안 사고 다른 걸 샀냐면 그게 할인하더라는 거예요. 또 뭐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거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을옷이 없어갖고 가을옷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어제 옷 사러 갔는데 어제 옷 사러 갔는데 왜 옷이 없어 그러면 아 여름옷이 세일해가지고 여름옷 사버린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 다 있을 거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이 더 많겠죠. 이런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장사하신 분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할인과 할부에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잘 깎죠. 그리고 할부에 좀 많이 약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렇게 깎아서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 2,000원짜리를 깎아서 1,000원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소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죠. 꼭 필요한 물건 1,000원짜리를 바가 있어서 2,000원에 삽니다. 보통 이제 소비 시장을 여자들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팔 때 할부나 할인 이런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할부라는 전략. 할부라는 게 뭐냐면 외상이거든요.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 외상으로 팔면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매출로는 잡히죠. 문제는 여기서 현금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분명히 이익이 났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를 돈을 한 달, 두 달 있다 받기라도 하면 좋은데 떼먹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손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나 있어요. 그런데 통장에 보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데도 왜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통장을 봐보시면 크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팔았는데 외상으로 사지 않았나? 외상으로 팔지 않았나? 또 물건을 샀는데 너무 많은 물건을 사오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장사에서는 돈을 벌었고 현금도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딴 데 많이 쓰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국수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국수집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식당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는데 그분은 외상 거래를 절대 안 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보통 장사하고 매상 올리려면 외상 판매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분의 논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기가 국수를 제조하고 납품을 해보니까 그 마진율이 기껏 해봐야 뭐 10%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치를 납품해도 자기 수준에 떨어진 돈은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당에다 납품하면 식당들이 요즘 많이 망하거든요. 보통 한 1년 2년 있으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상 거래를 하면 식당이 망하는 달, 이 마지막 달 거는 거의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가게가 폐업해가지고 망했는데 거기 가서 외상대를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장사하던 식당에다 납품을 해서 마지막 한 달치 돈을 떼먹었다.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매달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든 이익이 마지막 한 달 외상대 못 받음으로써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매출을 굳이 올리기 위해서 외상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매출을 조금 줄이더라도 외상 거래 하지 말고 현금 거래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한술 더 떠서 선수금 받아서 거래하면 제일 좋겠죠. 물건도 안 파는데 돈부터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장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들 겁니다. 예약 판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가게의 어떤 브랜드도 좀 있어야 하고요. 정말 소문난 맛집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해서 일반 전통시장의 상인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외상 거래를 안 하고 현금 거래하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약간의 노력만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사하시면서 미수금이 있었다. 이 미수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미수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보면 물건 못 팔아서도 힘들지만 물건을 잘못 팔아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잘못 팔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어떤 전략들이 있는데요. 미수금 회수의 한 3원칙을 좀 보면은요.
저희도 어쨌든 자영업 수준에 이제 속하는 회사인데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을 적시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금회사의 3원칙, 정확한 금액을 적정한 시기에 잘 청구해야 한다. 돈을 안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게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돈을 주기 싫은 이유, 내가 돈을 안 주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단 대금이 정확하지 않을 때 잘 안 주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100만 원인데 110만 원을 청구했다든지 저번 달 돈을 분명히 받았는데 저번 달 돈까지 미수금을 청구하는든지 이러면 미수금을 회수해도 아, 이 돈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느라 바쁘지 뭐 장부정리 이런 건 굉장히 서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 저 가게 납품한 것들을 보면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관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판매한 것 중에 미수금이 얼마고 지금 판매한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기억에 나는 저 가게 저번 달에 얼마 팔았지? 근데 돈 못 받았어. 미수금이 얼마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미수금이 정확하지 않고 미수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어떤 금액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시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돈이란 건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외상대가 2년, 3년 지났다. 2년, 3년 지난 외상대 정말 받기 힘듭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을 안 줄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수금이 쌓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까? 그러다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요. 거래를 계속하면은 이제 미수금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 거래를 오히려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제때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청구를 합니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납품하고 나서 또는 팔고 나서 뭐 거래처에 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면 돈을 주는 사람은 절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연락도 하고 미수금에 대한 얘기도 간간히 해야 돼요. 그런데 돈 얘기하기가 굉장히 싫죠. 사람들은 누구나 돈 얘기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를, 일을 해결해 주면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해결. 돈 얘기만 하면은 속물처럼 보이지만 어떤 물건을 하나 납품할 때 전에 미수금을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파는 것과 동일한 노력을 외상대 회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재고 관리인데요. 돈이 안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재고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야채 가게 같은 경우에 야채를 사왔는데 야채를 너무 많이 사왔어요. 다 팔지 못하고 거기에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중에 야채 가게 소매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도매상에서 야채를 사다가 야채나 과일, 생선을 사다가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판매하시는 분입니다. 판매하시는데 이분이 가장 자기가 소매점을 할 때 야채 가게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게 이 손님들이 와서 야채나 생선이나 과일을 사는데 그런 어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고민을 안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야채나 생선이나 과일을 고르는 미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집에서 오늘 올 때 딸기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딸기 있으면 딸기 주세요 갖고 와요. 그 딸기가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사오라는 걸 사가죠. 사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왜? 맛없는 거 사왔다고.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사오라면 사오고요. 굉장히 단순한 동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야채가게 사장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가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제품만 가져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보통 야채가게나 과일가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딸기가 별로 맛이 없어요. 뭐 참외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팝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팔고 있던 품목이면 맛이 좋든 안 좋든 구색을 맞춰놓습니다. 근데 이 야채가게 사장님은 내가 봤더니 오늘 딸기가 별로 맛이 없는데 그냥 안 갖다 놔요. 오늘 봤더니 복숭아가 맛있으면 복숭아를 갖다 놓습니다.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딸기가 없네? 나 딸기 사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물어보죠. 왜 딸기가 없어요? 딸기가 맛이 없어서 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손님이 내가 맛을 보지 않았다. 오늘
딸기가 맛이 없어 안 갖다 놨구나. 그럼 거기 야채 가게에 있는 물건들은 맛있는 것만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증이 된 물건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믿고 사가면 와이프한테 욕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야채 가게 사장은 어떻게 보면 손님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주는 이런 어떤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야채나 생선이나 과일을 제때 좋은 가격으로 사온 것을 가장 큰 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게 사와야죠. 좋은 물건 비싸게 사오면 마진이 안 남아요. 그래서 싸게 사옵니다. 좋은 물건은 자기가 가서 맛을 보면 돼요. 근데 싸게 사오는 방법은 뭘까요? 싸게 사오려면 많이 사와야 합니다. 대량으로 사와야 되는 거죠. 대량으로 사오면 단가가 줄어요. 이게 물건을 사왔는데 생선이나 야채가 재고가 많이 나오면 그걸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가지고 못 팔아놓으면 그 냉동실에 계속 보관해 놓는 거예요. 또 냉동실 부족하면 냉동실 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재고는 계속 남아서 거기에 돈이 묶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수요량 예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매팀에서. 이제 팔릴 만큼만 딱 사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현금이 도는 장사. 결국은 받을 거 빨리 받고요. 지급할 돈은 어떻게 보면 최소로 하는 겁니다. 또 받고 나서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주고 나서 받으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서 돈을 그 돈 범위 내에서 줄까. 그 핵심은 재고 관리에 있다는 겁니다. 현금 관리, 채권 관리와 재고 관리를 통해서 현금이 도는 장사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자유시장. 역세권에 위치해 시장은 연일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데요. 오랜 전통을 간직한 시장인 터라 다양한 명물 가게들이 많은데 유독 지나가는 손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탁탁! 손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 바로 즉석 구이김인데요. 시장에 울리는 명쾌한 소리와 고소한 향내가 폴폴 퍼지는데 여기서 잠깐! 가만 지켜보니 불판이 조금 남다른데요? 1.5분 깨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투명하잖아, 보이잖아. 그죠? 몸에도 좋고 달라붙는 것도 없고 기름이 일반 돌돌처럼 깨질 부위도 없어요. 봐봐,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저희가 수정목으로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돌김부터 김밥용 김, 파래김, 김가루 등 온갖 종류의 김이 한자리에 다 모여있다. 그래서일까요? 가게 앞 길게 늘어선 줄서기는 흔히 보는 진풍경이고 하나 사러 왔다 두 개 사가는 것은 일상 다반사라는데요. 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카드로 계산하려는 고객보다 현금을 내놓는 고객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옥화 사장님의 장사 비법이라고 합니다. 지출은 이제 김 이제 재료 사는 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저금을 하는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전 헛된 데 안 쓰려고 통장에다가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놓죠. 지출 통장 옥돌구이김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그냥 적금. 장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으고 모으고 또 모아 알뜰살뜰하게 꾸려온 장사로 이제는 가게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이옥화 사장님. 여기서는 전 요 가게 두 칸짜리예요. 요게 두 칸짜리 하다가 너무 막 적어갖고 가게가 나왔길래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확정을 해놨어요. 이미 성공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작업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이 돼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튼튼하려고 남의 손 빌려 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라면 내가 그 기초 튼튼하게 다듬어 놓고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튼튼한 가게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뭐 남의 것으로 저 집 잘 되니까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움직이면 그렇게 바람이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더 잘 노력할 수 있으면 성공해야 된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현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하신 이옥화 사장님. 작은 돈이라도 알뜰살뜰하고 우직하게 모아가려는 그 마음이 지금의 대박나는 가게를 만든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이 도는 장사를 해야 한다, 또 현금의 흐름을 꿰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어떻게 현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전통시장 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현금 관리를 잘하는 곳이 있을까요? 용산 쪽에 제가 예전에 회계부문에 근무할 때 네. 시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제 식당이었는데요. 가족들이 하는 식당인데 간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바둑집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바둑집인데 바둑이 있어요. 그래도 바둑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메뉴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래서 저희가 네. 뭐 메뉴가 없으니까 그냥 둘둘 시켜요. 네 명이 가면 둘둘. 뭐 다섯 명이 가면 셋둘. 셋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셋둘 시키면 네. 뭐 김치가 세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된장이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메뉴가 너무 간단하니까 재료로 이렇게 굳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요. 네. 그죠? 또 현금 장사니까 현금이 항상 네. 돌고 뭐 이런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한 메뉴가 현금이 도는 장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다 보면 재료, 메뉴를 위해서 재료를 다 사다 놔야하기 때문에 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 현금이 재료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근데 메뉴가 간단하면 네. 한 가지 재료 가지고 여러 가지를 메뉴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되면 네. 좀 안 묶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메뉴는 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가 봐요. 현금 입장에서 보면 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게에 또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메뉴 수를 조절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강사님, 이제 오늘 주제가 장사고수는 현금의 흐름을 꿰고 있다 이거기도 하고 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현금 장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왜 꼭 현금 위주의 장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일을 하잖아요. 네. 그 돈이란 게 뭐냐면 현금인데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 때 물건을 많이 팔려고만 합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은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상 판매나 할인 판매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런 유혹을 계속 네. 넘어가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많이 팔려고. 그런데 사실 물건을 팔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네. 실제로 내가 번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금 장사를 해야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그런 어떤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도 또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손봉석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에 이름을 붙이면 현금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이번 장사의 비밀 좀 알 것 같습니다. 통장이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예, 강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통장에 이름을 붙이면 현금 기적이 일어난다. 네. 제가 또 맞췄네요. 실력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 통장에 이름 붙이면요.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근데 또 현금 기적이 일어날 만큼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통장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써야 될 돈에 어떤 목적과 금액을 네. 딱 정해놓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돈부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지도 않은데 돈부터 쓰는 경우가 있죠. 네. 땡겨서 쓰고 나중에 벌어갖고 그걸 갚는 시스템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네. 통장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통장인 건 내 잔고가 있을 때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고 나서 쓰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 돌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또 허튼 돈을 안 쓰겠죠. 통장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은 네. 그 항목에만 돈을 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을 안 쓰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녹화가 끝나면 통장에 이름 붙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비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 뭐뭐를 세우면 현금 관리가 유리하다. 네.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세우면 손님도 좀 많이 몰릴 것 같고요. 또 현금 관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패스트푸드처럼 할아버지 세우고 막 네, 그런 거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 손님을 세우면 현금 관리가 유리하다. 네.
손님을 세운다는 게 사실 네. 이제 줄 서는 가게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네. 손님들이 줄을 많이 쓰면 가게의 전통시장 상인분들 이런 분들 네. 어떤 생각할까요? 가게를 좀 확장할까? 자리가 적으니까 줄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가게를 확장해서 좀 손님을 더 많이 받아볼까? 이런 유혹에 이렇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가게를 확장해야 되니까. 또 직원도 그렇죠. 많이 돼야 하고. 네. 그러면 현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가게 테이블을 네. 그대로 몇 개 안 두고 손님들 줄을 세우는 가게들을 보면요. 네. 사실 현금 관리 목적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회전율을 좀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수를 네. 빨리빨리 손님들 1시간 앉아있을 시간을 20분, 30분 안에 먹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 시장에 이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앉아있는 손님들 눈치 보이니까 네. 오래 먹질 못해요. 옆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그렇죠. 네. 좀 빨리 좀 나가요. 나 먹어요. 이러면 빨리 먹고 네. 나가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30분에 먹을 거를 이제 10분, 20분에 먹고 나가고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냐면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테이블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현금이 더 빨리빨리 돌겠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강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끝으로 현금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금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받을 거 제때 못 받고 받기 전에 돈 주는 거. 이거를 바꾸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고 나서 준다. 이 개념만 항상 장사하시면 생각하시면 네. 현금 관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제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네. 마지막이 항상 세금입니다. 돈을 버셨으면 세금을 내고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네. 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관리 비법. 다음 시간에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게를 살리는 현금 관리의 비법. 현금이 도는 장사로 장사의 판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세금 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